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시 소속 박물관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1984년도에 이라크 알무사이브 발전소,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신문공고가 나서 대구 지방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정수공이라는 직종으로 선정이 됐고, 출국하기 3일 전에 전보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간 교육을 받고 외국비행기 그 캐셔이 패시픽이라고 그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했는데, 대만에 잠시 갔다가 타이베이, 방콕 이렇게 거쳤는데, 방콕에서는 1박을 했습니다. 방콕에서는 이라크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로 갔습니다. 총 한 1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수공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걸어서 한 10분 정도가 가게 되면은 야자수가 우거져 있는 강이 있습니다. 강물을 끌고 와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현장 식수로도 사용하고 공사 현장에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게 물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폭염 대단했습니다. 온도를 실제로 재보니까 여름에 더울 적에는 50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라스라는 사막 바람이 불어올 적에는 겨울이 바람이 막 몰아치면은 1m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먼지가 틈 속으로 돌아가지고 바위에 얹히게 되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배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숟가락으로 그 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모래바람이 심했습니다. 2년간 귀국을 근무를 마치고 대한항공을 타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왔습니다. 귀국할 적에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공항에 회사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하고 스튜어디스가 태그마크를 달고 내리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떠날 적에는 그 문주란, 공항의 이별이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시대의 반영도 되었겠죠. 가끔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애생각이 납니다. 요즘도 김포공항 국제선이나 저렇게 높이 앉아가지고 비행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에 내렸는데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만은 말을 못하고 그냥 쫙 있어요. 그래가 그 이후에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야기가, 아이고 저 사람이 와전히 늙었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2년 지낸 게 이게 보통 그 체력 소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 생각하면서 그냥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쓰면은 귀국자 편에 우리 본부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집사람이 편지 쓴 걸 받았는데 참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애들 사진을 함께 동봉을 했었는데, 그 사진을 숙소 침상 머리맡에 항상 붙여두고 보고 했습니다. 저는 또 좀 묵뚝뚝해 가지고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잘 못했는데, 특별한 날이라 가지고 엽서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쓰고, 아들한테는 중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아톰 날에 잠시 다녀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편지 쓴 내용들 이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